합장하시고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받매요 옴 마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받매홈 옴 마니 옴 마니 받매홈 우리가 평소에 늘 독송하는 진언인데 천수경에도 진언이 많이 들어있죠. 정구업 진언도 들어있고 그죠? 또 아까 우리 했던 네 가지 진언 보공양 진언 보해양 진언 또 몇 가지 했죠 그죠? 했는데 진언들이 있는데 진언이란 말은 따라할까요? 진언 한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뜻인데 인도말을 번역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 마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외국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문장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적지만은 단어들은 많이 씁니다. 마이크, 카메라, 라디오, 텔레비처럼. 근데 불교에서는 인도말을 언제부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제 인도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 들어오면서 한자로 다 번역이 됐는데 다란이 진언들은 많은 경우에 번역하지 않고 인도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방언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막 하거든. 사람들은 방언은 문법도 없고 이런 기록 자료도 없고 어느 정도 의미가 없는데 막 방언을 합니다. 이거 대부분 경우는 이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일정한 자기들끼리 룰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당들 사설하면은 불교 경전발 인용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는 신해로부터 소위 뭡니까? 조상신이나 힘이 있는 어떤 장군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빠른지 못 알아들어? 근데 불교에서 다란이나 진언, 다란이 진언, 좀 짧은 경우를 진언 그러고 좀 긴 경우를 다란이 그런다고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본래 진언은 인도말로는 따라할까요? 만트라 뭐라고? 만트라 뭐라고? 만트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멘트가 돼. 영어로 멘트가 됩니다. 코멘트 코란 말은 앞에다 붙인단 말이거든. 멘트 그죠? 짧게 멘트 그러면 긴 말이 아니죠. 코멘트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잠깐 말하든가 연기를 보고 말하든가 노래를 듣고 한마디 할 코멘트잖아요. 멘트 이 말이 어원이 인도말이 있는 거예요. 만트라 만트라는 꼭 말만이 아니고 요 진리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만다라고 그죠? 춤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춤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형상으로 그래서 예, 좀 거창하게 그린 경우는 절에 가면 이제 만다라가 뒤에 붙인 뒤에 탱화 같은 게 만다라가 되겠지. 그죠? 신중 탱화. 티베트 말로는 탱화고 인도 말로는 만다라입니다. 이게 밀교에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 아무튼, 우리 반야심경에도 주라고 해요. 주.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등등주, 능제일주 나오잖아요. 주란 말도 중국적인 번역이에요. 만트라를 번역하면 주가 되는 거예요. 주란 말하면 이제 너무 주술적으로 뭐라 그럴까? 아까 무당들이라는 말처럼 바뀌어버리니까 불교에서는 인도말 원어가 있어. 원어를 따온 거기 때문에 한자로 진언, 진리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종단이 만들어서 일본 가면 진언종, 우리나라 진언종이 있지, 그죠? 있는데, 많이 하는 경우가 온만이 반미호도 많이 하고 관세음 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진언.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광명진언. 그죠?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 가면은
가장 큰 절, 옛날에 달라라마스님이 살았던 곳이 이제 포탈라궁인데, 포탈라궁. 가면 사람들이 돌리면서 옴마니 반명, 옴마니. 발음은 비슷해요, 들으면은. 이 말이 인도 발음이 옴마니 반명이거든. 그래서 옴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그런 말이고, 또는 우주의 소리, 변함이 없는 말씀, 소리, 그런 말이고, 옴이란 말은 이제 여기서 옴자란 말에서 나온 말이 엄마야. 여러분들 엄마 하잖아. 옴에서 나온 겁니다. 옴이란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의 모태가 어디야? 엄마. 진리의 모태가 옴이란 말이거든. 그죠? 근데 이제 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옴 뜻이 옴자 한 글자 가지고 사전이 막 두꺼운 게 있어. 그러니까 옴의 용례가 불교 이전에 인도의 브라마교, 지금의 힌두교, 그의 불교, 자이나교, 그의 인도의 수많은 토속신앙 종교에서 옴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용례가 쫙 나오는데 사전이 이만큼 두꺼워. 한 글자 가지고 그만큼 옴자는 다양하다. 함축되어 있다. 압축되어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 아버지는 두 번째라 하더만 엄마, 옴부터 배운 거예요. 희한해, 그죠? 제가 어제 문자 보낼 때 아버지와 딸 보냈죠? 송혜하고 유진아 부른 거 다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로 부른 말이 아버지라 하잖아. 처음 부른 말이 뭐예요? 엄마, 옴이거든. 그죠? 참 재밌는 말이지. 이제 옴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설명했으니까. 근데 감탄사로서 아 또는 오 이렇게 감탄한 말을 쓰기도 하고. 용례가 많으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따라가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 생각. 옴자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많이 차고 다니고 그리고 다니고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반지에도 넣고 다니고 베개에도 이불에도 뭐 저리가 옴자 많이 있는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청정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요.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많이란 말이에요. 나온 거거든. 많이 주세요 하기도 하고 보석이란 말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귀한 분 또는 보생 부처님 그런 말이 있어. 많이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머니가 돼. 머니. 많이가 뭐가 된다고? 머니. 여러분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오늘도 바꿔. 석가모니가 더 최고요. 머니 머니 해도 누구? 석가모니. 머니란 말이 바로 깨닫다 그런 말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원래 석가모니는 머니가 아니고 무니. 무니란 말은 깨닫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많이는 돈, 보석. 사전에 보면 말이죠.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기 용이 가지고 있는 여유주를 말해. 귀한 거잖아요. 여유주는 뭐냐면 금나라 뚝딱, 돈나라 뚝딱 하면 튀어나온 게 뭐예요? 여유주거든. 여의 뜻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파드마란 말은 연꽃. 연꽃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연꽃을 말합니다. 하얀 색깔 연꽃은 여러분들 경주 가면 분황사 있죠? 분황사 들어봤어요? 분황사가 분황이란 말이, 분이란 말이 하얀 연꽃이란 말이에요. 푼다리카. 황이란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연꽃 가운데 황제 꽃이 하얀 연꽃, 백년 그런 말인데 일반적인 연꽃은 파드마, 그래서 판매라고 발음하자 우리가. 이건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인도 사람들이 파드마 했는데 중국인들이 듣고서는 판매로 알아듣고 한자로 표기놓은 걸 우리가 발음하니까 판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홈이란 말은 깨끗해지다, 청정해지다, 업의 원인을 업을 없애다, 맑히다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 옴, 부처님, 부처님을 상징하는 말, 많이, 여의주, 많이 그러면 여의주 또는 보석, 지금 말로는 머니, 그죠? 파드마는 연꽃, 파드마 뭐라고? 연꽃, 파드마 뭐라고? 연꽃, 일반적인 연꽃을 말해요. 일반적인 연꽃. 홈 그러면은 맑아지다, 깨끗해지다. 그러니까 옴만이 말하면 옴 부처님이시여, 그죠? 많이 보석 같은 분이시여, 파드마 연꽃 같은 분이시여, 온 세계를
나의 업장을 맑혀 주십시오. 뜻이 되겠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깨봐. 예, 관세음보살 하기도 하는데, 관세음보살이든 부처 상관이 없어, 그죠? 누구든지 간에 내 자신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부처님 부르든, 또는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에, 예, 내가 이 부르는 순간, 내 생각이나 업이나 모든 게 귀해지고, 많이 귀해지고, 예? 여유처럼 귀한 사람이 되고, 또, 더럽혀진 업장은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뜻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한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하나씩은 좀 지는 다란이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거든. 심지어 그 사람 좀 기니까 장시간 여행할 때는 자주 괜찮은데, 짧게 짧게 주방 일할 때는 잊어버리니까 옷만이 방면에도 괜찮아. 응? 그죠? 또는 이제 잠깐 심나라도 옷만이 방면 자꾸 발라. 자꾸 불러. 그러면은 업장이 맑아진다. 소멸된다. 집중이 된다. 그죠? 그리고 좋은 말, 진언,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듣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내가 항상 말하는 업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업장이 맑아지니까 내가 맑아지고, 마니처럼, 귀한 여주처럼 내 자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면은 시간 낭비 되잖아. 그죠? 남 미워하면 업을 짓게 되잖아. 남 욕하고 흉보면 업을 짓게 되잖아. 그치? 그 대신, 뭐야? 우리가, 진언, 다란이로 오면은 업도 안 짓게 되고, 또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외우니까 업이 맑아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늘 평소에 많이 부르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광명진언, 광명진언, 따라 광명진언 같이 오마무가 바이로 자나마무드라 마니 바트 마리바라브라 오마무가 바이로 자나마무드라 마니 바트 마리바라브라 바르타야호 오마무가 바이로 자나마 마니 바트 마리바라브라 바르타야호 오마무가 바이로 자나마 마니바트 마주바라 브라 파르타야위무마무카바이로 자라마 마니바트 마주바라 브라 파르타야위무마무카바이로 자라마 무드라 마니바트 마주바라 오마무카바이로 자라마 무드라 마니바트 마주바라 브라 파르타야위무마무카바이 마무드라 마니바드 마주바라 브라바르다야위모 마무가바이로이자라 마무드라 마니바드 마주바라 브라바르다야위 바이로자라 마무드라 마니바드 마주바라 브라바르다야위모 마무가바이로이자라 마무드라 마니바드 마무가바이로이자라 마무드라 마니바드 마주바라 브라바르다야위모 여기도 보면 광명진언 속에 보면은 옴 마니 밤매 훔 다 나오잖아. 보여 안 보여요? 옴 보이죠? 뒤에 마하무드라 많이 보이죠? 파드마 밤매 보이죠? 뒤에 훔 보이죠? 광명진언 속에 다 들어있지, 그죠? 광명 밝아지다 그런 말인데 진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진언인데 특히 돌아가신 분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멍해지거나 또는 생각이 혼란이 올 때 많이 합니다. 업장 소멸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는 이제 다섯 분의 부처님 이름이 나와요. 옴은 똑같은 생각이고, 그죠? 옴은 부처님의 몸 또는 말씀, 생각. 부처님 상징하는 말씀이 되겠고,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다섯 분 부처님 이름이거든요. 그죠? 아까 제가 마니는 보생 부처님, 보배 부처님 말고 파드마는
연꽃이니까 연꽃 세계는 극락이거든. 극락이니까 아미타부처님. 그죠? 암호가는 무생, 그래서 아촉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부처, 아촉, 무생. 불생, 불멸에서 무생. 태어남이 없는 부처님. 다시 말하면, 진리의 부처, 아촉불이라고 한때는 말합니다. 또, 바이로차는, 화엄경이 많이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분, 산에 가면은, 비로봉 있잖아요. 번역하면은, 광명의 부처님. 광명. 어? 광명. 대한민국 절이 광명사잖아요. 광명. 광명의 부처님. 마하무드라는, 저 보세요. 마하란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무드라는 말은 도장이란 말이야. 큰 도장. 어? 진리의 도장. 응?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해인삼매 들어봤죠? 약창기에도 나오고, 법성기도 나오죠? 바다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표시 안 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바닷물이 맑으면은, 저 호공에 있는 사물이 그대로 비친다. 무슨 말이요? 도장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비춰낸다. 그만큼 맑고 고요하다 뜻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도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장은 어떤 걸 똑같이 찍어 놓은 거잖아요. 도장.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도장. 응? 그죠? 딱 찍어주면 어떻습니까? 합격. 도장 찍어주면 합격. 불합격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장을 찍어주면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암호가는 무생. 아란 말은 대부분 경우 없을 무자 아니면 아닐 빛자거든요. 없다 뜻인데 더 이상 생로병사가 없다. 그런 무생 부처님. 또 한 분은 이제 바이로차나 그러면 비로자나 광명의 부처님. 그죠? 마하무드라는 큰 도장, 대인, 큰 도장, 해인삼미야 대인자, 도장, 큰 도장으로 탁 인정해주는 부처님. 만이란 말은 귀한 거 여의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만이 보생 부처님. 그죠? 파드마는 연꽃 세계는 어딥니까?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 세계니까 아미타 부처님. 다시 한번 따라할까? 암호가 무생 부처님, 암호가 무생 부처님,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마하무드라 대인 부처님, 큰 도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처님, 도장, 큰 도장, 대인 부처님, 뭐라고? 많이 보배, 보생 부처님, 파드마, 연꽃 세계는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기를, 그리고 업장은 소멸되기를. 제바라, 브라, 바르타야, 옴. 그죠?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고, 업장은 소멸되기를. 두 가지 배웠다, 오늘. 그죠? 앞으로도 더 배울 건데요. 한번, 광명지는 아직 못 외운 모습들, 아직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 오늘 외워버려요. 몇 자 안 돼. 그죠? 벌써 다섯 번 하잖아. 그죠? 그죠? 암호가, 바이로차나, 마하모드라, 마니 바드마. 다섯 분. 그죠? 제바라, 브라바르다요. 광명지는 이제 오늘 외웠으니까, 또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비광지는 온마지함, 이거 다 알죠? 온마지함 다 알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광명진원이든 육자대비광진원이든 열심히 불러서 업장이 소멸되고, 둘 다 보면 대명자더라. 밝아진단 말이야. 생각이 밝아지고 우주가 밝아지고, 요즘에 우리 지구가 여러가지 면에서 혼란스럽잖아. 전쟁은 일어나, 질병은 심해져, 그죠? 식량 이익이 온다고 그래. 석유값, 물가는 올라가. 빵값은 막 올라. 물가가 올라가 버렸지, 그죠? 예? 월급 안 올라가고. 등등등.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부족, 환경 문제, 예? 또는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예? 또는 우리도 지금 전쟁 위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더막 위협하고 있지, 북한이 또 그러고 있지, 또 그 외에도 러시아가 또 혹시 큰 폭탄 통해 가지고 세계 3차 대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확산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밝아지기를. 생각이 어두워지고 음흉해지면은 잃고 걸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환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광명진원호 마무가바이로 자나마니 주바라 브라빠르 다야위모 마무가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오마무가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브라빠르 다야위모 마무가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브라빠르 타야오이몬 마무가 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드마 주바라 브라빠르 타야오이몬 마무가 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주바라 브라빠르 타야오이몬 마무가 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드마 브라빠르 타야오. 자, 그 다음에